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와! 이분들은 3주 동안 옷이 안 맞게. 좋아하는 옷이라서. 아니 좀 마이라도 좀 벗던가. 나처럼 좀 이렇게 목도리를 벗던가. 뭐. 다음 주에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티나. 계속 지금 몰아짓고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수능 선택 과목을 좀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택 과목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그 수원수투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를 또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적분과 기하는 보통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확률 통계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선택하는데, 아 그냥 나 이거 되게 불편하다. 그냥 이과생 문과생 그렇게 얘기하자. 아 난 이거 괜히 뭐 누가 다 그 이과생 문과생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댓글 달렸는데, 아 방송에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린 모르나? 알아요. 문과 이과 통합된 거. 근데 좀 방송을 하다 보면 말이 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이과생 문과생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또 마음에 안 들면 댓글 달아주세요. 또 정정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 22학년도에 참 특이한 거 한번 좀 있어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 응시한 학생들입니다. 응시. 확률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22만 2011명. 그 다음에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이 17만 484명.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 3만 7,304명입니다. 얼추 봐도요, 비슷비슷하죠. 네, 반반이 됐네요. 굉장히 비슷해졌네요. 네, 그죠? 근데 21학년도에, 수학, 나형이라면 이제 보통 지금의 말은 확률 문과생들입니다. 나형은 뭐 문과생들인데 26만 7,483명이었고, 가형이 이제 이과생들이 이제 들어보는 수학이었는데 13만 9,429명입니다. 21학년도만 해도 문과 이과생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눈에 띄게 이렇게 문과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2학년도부터 통합형이 되면서로 봤을 때는 확실히 비슷해졌다. 한 5대5 수준으로 되어 가는 것 같다. 뭐 아무래도 의학 계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약대가 22학년도 1,700명 정도를 새로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이과를 또 선호하고 응시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 또한 특이한 점이 뭐냐면 22학년도부터 특이한 점은 서울대가 문과생들인데 정시에 수학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성균관대 또 40%가 넘고 수학 43%였나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가 43.5%까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제경영의 문과생인데 45%입니다. 와, 다 아니네. 이거는 이과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차 지원을 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표점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과생들은 1등급이 많고 만점자가 수학 만점자 표점이 147점이었어요. 이번에 많이 높아요. 네. 작년에 수학 만점자 표점이 137점이었거든요. 10점이나. 10점 이상이 상승된 거예요. 큰 일, 진짜 큰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문과에서 이렇게 수학을 40% 이상을 반영을 해버리는, 주요 대학에 40% 이상 반영을 해보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과생들이 경제경영 쪽으로 유리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특이한 건 문과생은 못 넘어와요, 이과로. 맞아요. 예전부터 수학이 그렇죠. 지정이 되어 있고, 미적이나 기하가 지정되어 있고, 뭐 미적이나 기하 뭐 이 문과생이 하나 선택했다 해도 또 하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과탐을 꼭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생이 이과적으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반대로 이과생이 문과를 교차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고 조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올해 첫 회 응시생의 이제 비율들은 다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다면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률 통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미적분이랑 확률 통계 팟 단어는 선택 과목은 조금 수학 하에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 하에 있었던 네.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파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확률 통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확률 통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는 공부를 할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를 세 가지 3패스로 다 같이 진행이 가능해요. 맞아요. 물론 시간은 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연결 수투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도 추천을 하는 게 수투를 하면서 미적분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률 통계는 이렇게 친구들이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는 뭐 보통은 이제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결국 어렵진 않은데 통계 부분을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확통 얘기에서 이제 이번 이 수능을 통해 뭐 바뀐 부분 아니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려워졌어요? 통계 이번에, 부분이 네. 조금 어려워졌어요. 확통 이전에 나왔던 이제 같이 나왔죠. 이전엔 그냥 시험지 자체에서 확률 통계 문제가 뭐 일곱 여덟 개 나왔던 상황이었을 때는 지금 선택 과목으로 됐을 때보다는 쉬웠어요. 네. 근데 이번엔 선택 과목으로 되면서 사실 미분 미적분과 기하는 쉬워졌는데 확통은 올라가죠. 올라가네. 네. 수센데 문과생 죽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치고 나니까 나영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싶어서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네. 생각도 좀 들고 알고 보니 뭐 쉽지 않은 거죠. 보니 이제 이전에 그렇게 뭐 조금 힘을 줘서 안 냈던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싶었던 통계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무래도 학생들은 더 어렵게 느낀 이유는 통계라는 파트가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예, 아이들이 앞은 열심히 하는데 뒤는 힘이 좀 딸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통계 단원에는 또 이 용어들이 좀 많죠. 네.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오고 모평균이 네. 또 있고 해서 아이고야 친구들이 용어 정리를 잘 못하죠. 네. 다른 단어고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게 차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수학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하나의 단어라도 다르면 그건 다른 문장 다른 뜻이라는 이런 차이를 보는 게 일단 커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보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확통 공부에서 필요한 거는 유형 정리는 확실해요. 확통이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유형이 나눠져 있는 이제 과목이라 조금 개념 정리도 정리지만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공부를 하면은 조금 수월할 거예요. 일단 볼륨은 작아요. 양은 되게 네. 작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학 1, 수학 2, 확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은 꾸준히 해야지 안 까먹어요. 하루에 세 문제씩 푸는 게 좋다. 감을 꾸준히 잡아주는 네. 게 좋아서. 그렇구나. 확률 통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주사기를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엔 주사위를 돌리기 시작하죠. 주사위가 많아지고 주사위가 동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은 또 어떻게? 미적분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결국 수투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투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친구들이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적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투부터 다시 다져놓는 게 필요하고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초월함수는 어디서 나와요? 미적분에서 나와요. 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이름 자체도 뛰어날 초짜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네. 미적분에서는 일단 수학2 미리 한 번 더 볼 때 이제 그래프의 그렇죠. 개형,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일단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수학 2에서 그게 끝이 나면 한 번 더 보고 나면 미적분 넘어와서 이제 다시 그 미적분 안에서의 진짜 미적분을 보는 게 좋아요. 그때 일단 미적분의 구성은 먼저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함수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떤 극한 네. 수학 1에서 나왔던 수열이라는 그 파트를 이제 한번 어디 멀리까지 많이 어디까지 가다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파트가 시작이 되고 사실 여기는 일단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에서는 고작 8문제 나오는데 그럼 그 부분을 강하게 낼 거냐면 일단 아직은 한 2, 3년 정도는 그 부분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본 정도까지만 잘 다져놓으면 될 것 같은데 초점은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네. 과목의 초점은 무조건 미적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의 미분과 삼각함수의 미분과 그리고 로그함수의 미분 또한 뭐 역함수, 뭐 합성함수 등등 여러 가지 미분들이 미분 개수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내더라도 이게 하나하나가 무거워요, 되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단원이라고 하지만 한 10개의 단원이 있지 않을까 네, 정도로 양이 많게 느껴지는 단원이고 학생들한테는 공부할 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단원이라서 주요적인 단원으로 치면은 미분 부분을 제일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다음 처음 공부할 때 적분 단원은 엄청난 계산량을 소화해내야 돼요. 그 계산량이 돼야지 적분은 가볍게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 일단 전체적인 공식이 당연히 많아지는 단원이고 근데 그래프를 그린 상황은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분 부분 아무래도 주요 초점은 그래프다. 그래서 미적분 수능에서 나오는 것 대부분이 그냥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프가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번에 네. 이번에 문제들 나왔던 것들도 보면 22번 문제도 결국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던 네. 거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이전의 킬러 문제들도 결국은 초월함수나 혹은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 그리고 뭐 역함수든 합성함수든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알아? 라는 걸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어지면서 수트에서 미적분 선택과목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함수에 대해서 개형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트가 미적 이제 기초 기본이잖아요. 수트가 미적 기본이라고 본다면 그게 연계하다 보니까 미적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겠죠. 이과 쪽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기하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은 저는 조금 기하 쪽을 선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왜냐하면 미적분은 학교 내신에서 일반 선택이라 상대 평가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서 성취도 ABC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에 부담 있는 미적을 선택하면 부담이 돼서 기하 쪽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수트가 미적 2 수트가 미적 기본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는 자연스럽게 미적을 선택하는 네.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는요. 일단 양은 미적분이 많지만 결국은 틀릴 번호는 똑같아요. 저는 그럴 바에는 미적분 선택한다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난이도는 이제 미적분이 훨씬 높지만 사실 미적분의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럼 골고루 평이하게 문제들이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렵다인 거고 실제로 킬러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춰졌으니 네. 실수로 잘못해서 맞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실수로. 나 실수로 맞춘다? 네,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래요. 확통은 이제 좀 못한 애들이 이 정도면, 잘한 애들이 이 정도?
미적분 못한 애들이 이 정도면 잘한 애들이 이 정도예요. 이 차이 간극이 큰데 사실 그 차이는 커도 문제 구성은 대부분 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 미적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깊이는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공부해내기만 하면 기본적인 점수는 가져갈 수 있어요. 저 기하 궁금해요. 기하. 기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기하 되게 궁금해요. 아, 기하 얘기가. 기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쵸. 보고 있고 그리고 하려면 이 기하를 다뤄줄 수 있는 내용이 뭐 2차 곡선부터 시작하죠. 네, 2차 곡선이랑 아, 뭐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네, 거는. 그렇죠. 이제 뭐 선 많이 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예전에 뭐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간지각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신의 장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하를 선택하면 공부 학습량도 적은데 내가 너무 잘해.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가지고 친구들. 뛰어난 애들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친구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전을 안 해봤는데 알아서 주차를 해. 그런 뭐 자율 주차냐?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 그냥 후진 주차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이 그냥 타고 나서 이제 공간 지각력이 조금 좋고 이러면은 그러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도형이나 이런 기하에서 굉장히 이 장점이 돼요. 네. 여학생들 많이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선택을 하면 공부를 해도 선생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전에 계셨던 우리 저기 했던 그 수학 전산 레전드 선생님 보면 수업할 때 막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네. 종이 가지고 이렇게 막 네. 그게 그 기하파트 네. 그게 기하파트가 되는 거예요. 뭐 3차원 뭐처럼 네. 이렇게 네. 보고 막 그러는 뭐 다만 이번 수능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공간 지각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일단 이제 2차 곡선이라는 파트는 포물선, 타원, 그리고 쌍곡선이라는 걸 다루는데 어쨌든 이 단원의 초점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왜 만들어지냐와 정의라고 하죠. 그것과 닮음이에요. 그것과 닮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벡터란 단원, 새로운 이제 이 표현 방식인데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화살표로 나타낸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벡터라는 걸 표현하고 결국 닮음이에요. 예, 그러고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나오는 닮음이에요. 그럼 결국 닮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닮음이 주초점이고요. 그 상황 안에서 공간 도형 이번 교육 과정에서 좀 핵심은 이거예요. 공간 도형에서 공간 지각력을 많이 묻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상상하지 못할 사실 상상할 필요도 없으니 우리가 그려줄게 또는 그 정도로 상상할 정도의 문제는 내지 않겠다 인데 그냥 3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져 하는 거고 2차 곡선 같은 경우도 뭐 중학교께 안 되면 일단 바로 이제 사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수학원에서 있는 삼각함수 단원 간접 연계가 나와요. 수학원에서 뭐 삼각함수의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간접 연계.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벡터가 남았는데 여기가 핵심이 되거든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공간 지각력을 안 묻겠다고 하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건 벡터입니다. 벡터 근데 안 나오잖아요. 빠졌잖아요. 평면 벡터가 나와요. 공간 벡터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공간 지각력은 묻지 않지만 평면의 상황에서 평면. 네, X축, Y축의 상황 안에서 벡터 자체만으로 어렵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벡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저희 평가원 때도 마찬가지로 벡터는 여전히 계속 어렵게 나왔다는 게 초점이고 공간 도형은 그냥 그 자체가 나오는 순간 그림으로 나오는 순간 어려워요. 네. 이게 아이들이 머릿속이 안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 친구들이 접근을 할 때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보통 공간을 얘들아 평면화 시키거나 정사형 하는 네.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친구들이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개 연습이 좀 필요하죠. 내년에 준다 이거 기아. 내가 볼 때는 이 벡터가 기아 원래 기아와 벡터였잖아요. 네. 그러다 네. 벡터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면 벡터가 나온다고요?
공간 벡터가 빠졌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공간 벡터를 배우고 공간에서의 어떤 평면의 방정식, 네, 평면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 다뤘는데 공간 벡터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얘네가 다 아웃이 된 거죠. 그래도 원래 이제 애초에 그 앞에 단원까지는 다 원래 묵직묵직했던 단원이라. 네, 근데 크게 변한 건 네, 공간 벡터가 빠진 것밖으로 빼놓고는 네. 그게 크긴 한데 또 그걸 거야. 네, 그게 크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벡터가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아, 복잡해. 미적분해 그냥. 미적분 선택해 그냥. 선생님들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참고로 37,000명밖에 지금 응시 안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인원이 기아를 선택하는 애들 나중에 수업 이걸 개설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 애들이 없어서 이건. 네, 이게 개선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전에 2009년, 8년 이때쯤이 이제 선택 과목일 때 그랬죠. 미적분 예, 선택과 있었었어요. 이산수학과 이산수학인데 네. 지금 기하와 벡터가 그때 당시 이산수학의 느낌이 강해요. 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고. 예. 네. 그렇죠. 점점 주로 미적분 선택을. 네, 결국은 확통과 미적분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유불리를 조금 못 잡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 과정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문이과 통합 과정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상황이면 미적분이 이제 조금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과생들한테는 얼마나 기회입니까? 작년 그러니까 21학년 같은 경우는 가형본 학생, 나형본에 따로따로 이 등급이 만들어졌잖아. 네. 표점과 등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과생 가형본에는 139,429명 중에서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형이잖아요. 네네네. 406,912명이 수학을 봤어요. 여기서 4%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니까 4% 인원도 늘어나죠. 늘어나죠.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재수해갖고 2등급, 3등급에 재수했으면 2등급에 재수했다면 올해는 그 점수 그대로 받았는데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또 경우가 되면서 수능 체제 맞추는 데는 수월하지만 정시 상황으로 넣어가면 이거 박 터집니다. 그렇죠. 지금 수학을 예. 잘 친 애들이 많죠. 워낙에 많아서 예.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 네.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 지금 의대 의학 계열 이번에 정시 준비하는 이거 끝났구나. 지금 이 방송에 나가면 그래요. 그러네요. 정시 지원이 끝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앞으로 내년에 이제 23학년도 네. 23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확률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이제 고3들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다 특장점들을 다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길이 다르잖아.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길이 다르고 결이 다른데 뭐 이과 문과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확률 통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문과 간 학생들. 이과는 어차피 미적 아니면 기하를 해야 되는 거니까. 1차적인 그 길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학습을 진행하고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렇죠.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때 뭐 또 얘기해서 오늘은 특장점에 대한 부분 선택의 어떤 일단 미적분과 기하 또는 확률 대 선택의 유불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확률 통계와 미적분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걸 뭐 선택의 유불리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미적과 기하는 이과인데 선택의 유불리가 올 입시에서 나왔지만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별로 변별 그 유불리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등급의 인원 차이죠. 그렇지. 인원 네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또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